자, 그럼 먼저 앞서 예고한 여론조사 예측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총선이 42일, 정확하게 42일, 6주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 미리 보는 출구조사 매주 수요일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리해 주신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 이 김남기 박사님 옆에 자리하셨습니다. 김남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자 김남기 박사님은 현재 인천 도시경영연구원 이사장님이시고 현재 그리고 전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KSOI와 여러분 아시는 이 윈즈코리아에서 수석 컨설턴트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자, 이 김남기 박사님 모시고 오늘 예측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김남기 박사님 우리 신통할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이 새벽을 여는 신통할 독자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모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김남기 박사님 좀 묵직하신 분인데 아무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김남기 박사님 일반 이 여론조사와 그리고 출구조사 등의 예측조사는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21대 이제 총선 이틀 전에 이제 조사된 자료인데요.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당 지지도가 첫 번째 줄이 정당 지지도입니다.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줄이 어느 정당의 비례대표 투표를 하겠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더불어시민당이 25%, 미래한국당이 23%죠. 그 아래 보시면 투표율 추정치라는 게 있는데요. 득표율 추정치죠. 투표율과 부동층에 대한 배분을 해서 작성된 것인데 더불어시민당 32.3%, 미래한국당 33.2%입니다. 맨 아래 선거 결과와 비교를 해보십시오. 거의 거의 똑같네요.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측 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출구조사 자체가 예측 조사는 아니고요. 일종의 출구조사도 여론조사의 일종입니다. 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상당히 정확한 그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여러 경험치를 가지고 최종적인 득표율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예측 조사에는 이런 투표율이나 또는 부동층 이런 부분이 이제 추가로 반영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념 좌표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의 비율이 일부 과표집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저는 이 예측치를 만드는데 보정하고 있습니다. 과표집이라고 하면 과표집이나 이 보정이라고 하면 이 170밖에 안 되는 주제에 이 키높이 구두 신고 180이라고 우기는 거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발표해 주실 이 총선 예측 조사 결과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 겁니까? 우선 지역구와 이제 비례대표로 나눠서 이제 의석수를 예측을 합니다. 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거 구도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총선 인식. 그래서 여당을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여당을 견제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판세를 분석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먼저 비례대표 47석의 경우는 지금 민주당과 조국 신당을 합해서 약 20석, 그리고 국민의힘이 약 20석 정도로 비슷합니다. 나머지 한 7석 정도를 군소 정당이 어떻게 나눠 갖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비례대표는 제3당이 약진을 했던 지난 2016년 20대 총선과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지역구 현황인데요. 전체 지역구 의석 253석인데요. 그중에 경합 지역이 50석 정도 되고, 나머지 203석은 민주당 우세 지역이 131석,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 72석입니다. 이 경합 지역의 우열에 따라서 결국 지역구는 승패가 갈리게 되겠죠. 지역구는 여야의 대표 선수가 대결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양당에서 당선자가 나오죠. 연동형으로 치러진 21대 총선과 이번 22대 총선이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계셨던 이번 주에 이 총선 만약에 오늘이 선거일이라면 예상 의석수 어떤지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네. 야, 지금 현재 여론조사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시면 자, 민주당이 167석 예측하셨고요. 국민의힘은 120석, 정의당 2석, 진보당 1석, 이 개혁신당 4석, 새미당 1석도 없고요. 조국신당 6석, 그래서 합계 300석 이렇게 지금 뭐 예측하셨습니다. 자, 요즘 근데 요즘 언론이 이 국민의힘이 역전을 했다느니 그럼 뭐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기 어렵다느니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정도면 선방을 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뭐 요 며칠 전 이 국민의힘의 이 장성민 뭐 여러분 아시죠? 이 주장과는 정반대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21대 이제 총선 때 지역구가 무소속 이제 감안하면 165대 88이었습니다. 이때 민주당의 전국 득표율이 49.9%였고 국민의힘이 41.4%였습니다. 8.5% 정도의 격차가 있었죠. 그리고 지난 총선 때 플러스 마이너스 5% 안에 40석이 당락이 갈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본으로 한 것이고요. 현재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 비해서 약 3% 정도 격차가 좁혀진 상태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상 지역구 의석수가 153석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비례대표는 관전 포인트가 정의당과 새로운 미래가 과연 3%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여부와 최근에 이제 장당 준비 중인 송영길 신당의 출연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송영길 신당이 이제 출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국 신당의 지지율을 좀 나눠 갖게 될 것이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소폭 하락할 것입니다. 아마 새로운 미래의 경우에는 타격을 받아서 3% 돌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봅니다. 같은 호남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는 과거에는 수도권이 경합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50군데면 아마 뭐 35군데 정도를 수도권을 격전지로 보았는데 저는 좀 분석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은 아무래도 민주당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저의 판단이고요. 이번 총선은 오히려 충청권과 PK 지역을 저는 격전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과 충청권은 지난 총선에 비해서 민주당이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PK 지역은 약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참 김남기 박사님이 현재 이 그 공천 파동 계속 시끄럽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당만 막 이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까? 네,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조사에서 현역 의원의 교체 요구는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것인데요. 지금 대부분 이제 공천 파동이라는 것이 현역 의원의 탈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지금 당장은 진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유권자의 관심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네. 현역 의원의 교체에는 반드시 불리한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뭐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측 결과 예 3번 네. 자 그렇다면 이 이번 주는 167석 대 120석 이렇게 보셨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예상하시고 결과에 영향을 줄 변수는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선거구 이제 획정이 늦어지면서 지금 3월 초까지도 계속 여야 경선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뭐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이제 현재까지의 그동안 흐름은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여야의 공천 결과나 일부 지역의 야권 단일화가 지역구의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의 공천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언론 지형이 매우 불리한 야당이 야당이 이제 불리한 상황인데 그래서 당분간은 고전을 하겠습니다만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민주당의 강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67석 민주당 예측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 뭐 오늘 예측 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 박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통할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